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아, 1강에서 김나희 우리 국장님, 아, 리더스클럽 멤버잖아요. 강의를 정말 멋있게, 이렇게 강의 잘한 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제 강의 앞서서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부담이 될 게 안 될까요? 예, 부담 안 되죠? 예, 부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호가 세미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신나게 당연히 스폰서가 가자고 가자고 온 게 아니고 이거 당연히 가는 건데 나는 누구의 권유도 안 받고 스스로 정말 왔다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부분일 것 같아요. 딱 한두 사람 빼고 뒤에서 보니까 강의 듣는 태도 자세가 너무너무 참 멋지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애터미에서 성공해가는 그 가운데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고 또한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 부욕게 하도다 이런 내용이 있죠. 아시죠? 예, 아신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비전이었어요. 애터미적 비전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애터미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초창기 때부터 회사를 창업한 박한길 회장님부터 초창기 익산에서 17명의 애터미의 레전드죠. 그분들 모두가 다 신용 불량자 이런 분들이 다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덧 15년이 지나고요. 어쩌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은 나 너무 평범한데,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나 너무 평범한데 나도 과연 그런 어떤 정말 부자로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어쩌면 평범 안 한 분도 여기 계세요. 대다수는 평범하지만 근데 10년, 30년 후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요. 정말 멋진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밖에서처럼, 그죠?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성공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죠? 성공의 반열. 그러니까 성공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지금 여러분 자리가 몇 억짜리예요? 몇 억짜리예요? 오, 그래요? 월 1억짜리예요. 월 1억짜리.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진짜 1억이에요. 근데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글쎄 1억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도요. 여기에 분명히 크기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늘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반드시 월 1억 따른 당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정말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성공의 길을 안내하는 이 길이 어떻게 평범한 일입니까? 정말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멋진 삶의 어떤 그런 무대에 이제 여러분 한 발짝 이렇게 내딛는 그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요 멋진 꿈을 설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 식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자재 유통업은요, 알고 보면 매일매일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열심히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간두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파는 일이니까 소득이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사는 정도겠죠? 불과 몇백만 원 버는 일입니다. 근데 시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예. 큰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이 업계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5년, 10년 후에는 스스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처음 저에게 정보 제가 받는 순간에는 그거 다단계잖아. 다단계인데 나한테 이걸 하자고? 그거는 선은 저는 그었어요. 다단계 절대 안 한다. 대신 제품은 내가 써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제 운명을 바꿔줬어요. 제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제품의 품질과 가격,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제품의 화장품의 품질과 가격, 그것 때문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애터미 수당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는 엔가가 제법 높았습니다. 왜 높았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30만 맞춰먹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엔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8만 원대에 제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당을 받는 순간에 감사라는 게 떠올랐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제품 꼴라당 10만 원 정도 구매했었는데 얼마 들어왔다고요? 8만 원. 이게 궁금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마케팅을 듣고 싶어서 마케팅 들으러 왔죠. 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마케팅을 듣기 전에 저는 사원을 보면서 회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을 봤고요. 그분의 인품도 보고요. 그분의 어떤 신앙관도 보게 되고.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여기를 가게 됩니다. 제가 부업으로 거기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왜요? 제가 원데이 세미나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틀 전부터 미리미리 거래처에 오다를 다 미리미리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번 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원데이 세미나 세 번, 네 번 중에 두 번 정도는 갔어요. 두 번 가게 되고, 석세스 세미나도 이렇게 이틀 중에 하루는 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애터미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애터미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죠? 세미나장에 제가 온전히 스폰서 역할을 하기를 바란 파트너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있었겠죠? 늘 파트너들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지만, 당신이 센터에 출근해서, 딱 한 달만 출근해서 이렇게 애터미가 어떤 일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센터 출근합니다. 센터 출근하면서 매일 출근해요. 원데이 세미나도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가고 그리고 센터에 있는 모든 세미나를 다 이렇게 같이 듣고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오토 판매사에 도달했어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순간에 저의 사업 방향은 다름이 아니고요. 나와 같은 오토 판매사 200만 원 소득자를 좌측과 우측에 매년 배수로 늘려가자. 저는 목표를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배수로 200만 원 소득자를 늘려가자. 나와 같은 200만 원의 소득자를 늘려가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파트너와 늘 함께
뛰면서 아, 이렇게 해서 오토판매사 만들고 오토판매사 만들고 이러면서 사업을 진행했죠. 애터미 비즈니스가 알고 보면 승수의 법칙, 배수로 멤버십이 늘어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먼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늘 근시한 쪽으로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눈앞에 이익, 눈앞에 어떤 상황을 쫓아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에 연연하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으면 멀리 밀쳐놓고,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거, 그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보이죠?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바쁜 일이 있겠죠, 그죠?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방콕하고 그죠? 그렇게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어쩌면 지금 여기서 멋진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수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만화책 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제품 전달하러 가는 만화책 들고, 그죠? 만화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미나는 우리가 애터미 비즈니스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파트너가 여기에 없는 이유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스폰서가 없으니까 에이 스폰서도 안 오는데 나도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고 쭉 봤을 거예요. 어느 분은 야 좌우로 파트너를 모시고 온 분도 계시고, 그죠?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정작 나는 나 혼자 앉아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 혼자 앉아 있는 분은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 어떠한, 그죠? 파트너를 몇 명을 모시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앉아 있는 이 힘이 여러분들 임페리얼 자리까지 안내할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꿈 있죠? 꿈 뺏기는 겁니다. 이 1억짜리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1억이 마냥 늘어지고요, 늦어지고 어쩌면 뺏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앉아서 여러분들의 월 1억, 이거를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늘 시스템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그죠? 전업하기는 어려웠어. 대신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전업자로서 아마 이렇게 함께 파트너하고 해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퐁당퐁당, 그죠? 소홀히 한 사람들은 절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했는데, 중국 석세스 아카데미 그때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으시군요. 대부분 아마 연태로 가셨을 텐데, 본사로 가셨을 텐데, 저는 심양 갔습니다. 심양에서 연태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컨텐츠에 따라 가지고 연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감이 오지 않지, 느낌은 오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대략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단막극을 제가 들었어요. 단막극 다 들으셨죠, 그죠? 그 내용이 조금 저는 제가 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그 여성 주인공이 이름은 저는 오투로 할게요. 산소 같은 여자 오투. 근데 그 오투가 애터미 비전을 봅니다. 단막극이에요. 애터미 비전을 보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했지만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비전을 보면서 애터미 사업을 결단합니다. 전업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들고 전달하면서 소비자 만나고 세미나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요. 근데 그 오투 그 아가씨가 근데 어느 순간순간에 사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어떤 고객을 통해 가지고 열정도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객으로부터 야 너 애터미 인지하니? 나는 진작에 나도 해봤는데 아 쉽지 않았어. 얼른 돈 안 돼. 누구 했는데 간뒀거든?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비비블 얘기를 듣다 보면 다운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어떤 나에게 열등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운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투 그 아가씨는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대 한켠의 저쪽에서 정말 멋진 중년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성공자예요. 정말 럭셔리하고 우리 탑의 윤은주 단장님, 애터미에서 성공한 윤은주 단장님, 또 박예란 총장님, 또 로얄 중에 멋있는 분, 박태숙 우리 총장님 이런 분처럼 중후한 여성이 싹 무대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본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어려운 손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이렇게 주고 다니고 그러면서 또 또 후원도 다니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50대 중후반의 여성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또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봐. 저희 아들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어쩌면 애터미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년 여성이 오토에게 그러는 거야. 오토에게. 이 내 아들이 30년 후에 너의 아들이야. 30년에 너의 아들이고 나는 30년에 너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단막까지 끝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으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먼 미래, 성공한 나를 상상하면서 성공한 나를 만나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생생하게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실에 너무 지쳐있고 안주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 묻혀가지고 꿈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단막극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당긴 거예요.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여러분들 미래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모든 애터미 성공자들은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공의 법칙 첫 번째 뭐예요? 꿈이죠. 꿈. 목표 설정입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실에 참 어려운 어떤 난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밀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500원짜리 동전이 이 바닥에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주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500원짜리 주는 그 몰입 때문에 거기에 금보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금은보화가 그 바닥에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놓친다. 뭐 때문에? 500원짜리 죽기 위해서. 500원짜리만 몰두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금은보화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렇게 봅니다. 늘, 우리, 그, 뭐, 노종 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석탄 캐던 광산에서, 그죠? 열심히 석탄 캐면서 먹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금강석을 발견한 거예요. 금강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금강석으로 빨리 이동해서 금강석에서 금을 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석탄 캐고 있다. 석탄 캐고 있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올 1억이 아주 빨리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면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생생하게 꿈꾸되 여러분들 큰 꿈을 크게 꾸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물론 어떤 동기라는 게 접근 동기가 있고 회피 동기가 있다고 해요. 접근 동기는 이미 난 한 달에 뭐 천만 원, 오천만 원 벌고 있어. 부자야. 먹고 살만해. 그렇지만 어쩌면 임페리얼을 달성하게 되면 월 1억이라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또 이렇게 두벅두벅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거는 접근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회피 동기. 저는 가난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싫었어요. 가난이 싫었어요. 가난 탈출해야 되겠어. 그리고 제가 하는 식자재 유통, 이게 저의 평생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하던 이 일도 모자라서 스스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순간들이 오고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그래서 뭘로, 어떤 일로 먹고 살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가난과 위기, 이게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힘의 동력이 됐지만 저는 그거를 제대로 동기 어떤 부여로 제가 썼던 거죠. 위기의식. 그래서 대부분은요 회피 어떤 동기로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그죠? 어쩌면 조금 더 결단한 데 있어서 애터미 비즈니스 정말 최적화된 어떤 나의 시간 관리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거를 빨리 선택하는 게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일이 끝까지 무슨 일이냐면 복제하는 일이에요. 복제 사업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모습은 내 파트너한테 끝까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주도적인 생각까지, 주도적인 어떤 태도로. 그러면서도 대가 지불해야 되겠죠?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요, 결코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정말 비전을 잡을 수가 없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 정말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저도 많은 갈등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애터미 시작하자마자 제 아내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6개월 이상을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처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터미 시작하면서 제 아내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 됐고 6개월 동안 토요일날 오후에 기도원을 내려가고 일요일 밤늦게 올라오고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하던 일, 그죠? 식자재 유통업하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됐고 애들은 대학교 1학년 고3 우리 딸애가 고3이었는데 예민할 때잖아요. 그때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끊임없이 소비자를 향해서 제가 한 발 한 발 내딛었어요. 우리의 한 걸음 더, 한 번 더 이 시도하는 게 어쩌면 쉽지 않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소비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시스템을 향해서 내딛는 것. 이게요. 그걸 내딛기만 하면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남들이 딱 하는 만큼 나도 해.
그래서 레드오션이에요. 절대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딛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시도하는 거. 이거 해내는 사람은 블루오션이에요. 정말 쉬워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이 어려운 가운데 애터미를 나는 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방향이나 또는 어떤 직급도전이나 제가 알아서 했겠어요? 판매사를 계획하시더라고요. 위에서. 판매사를 갔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또 팀장 구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팀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판매사도 가고 팀장도 도전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임페리얼까지 그렇게 멀리 잡지 않았어요. 가까운 임페리얼을 저는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전했죠. 그래서 첫 해 제가 팀장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국장도 가고 본부장도 가야 되는데 근데 위에서 직급 계획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급 도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급 도전 계획은 위에서 잡아줬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위에서 우리 노정훈 단장님이 본부장 가고 그죠? 총장한테 몇 년 걸렸다고 그래요? 몇 년? 많이 걸렸죠. 그 사이에 저도 거기에 걸렸어. 저도. 그래가지고 팀장 가고 국장 가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나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본부장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걸렸는데 제가 본부장 가기 직전 회차에 저는 국장 유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그때 생각에는 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도전은 바로 직전 회차에 국장 유지를 했다니까요. 제가 오토 국장 아니었어요. 한 번씩 국장을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국장 유지하고 본부장. 그때 그랬거든요. 한 승급 하려면 그 전에 이렇게 직급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직급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위에 스폰서로부터 들었어. 그럼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씩 국장 유지도 하니까 국장 유지하고 본부장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저는요. 적극적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직급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본부장 도전하기 전에 국장 유지를 한 번, 두 번 하면서 오토 팀장으로 리더스쿨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본부장을 가고요. 본부장을 두 번 유지하는 사이에 저는 로얄 리더스클럽을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저는 본부장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니 저 리더스클럽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로얄 클럽도 목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리더스클럽 1승했다고 축하 이런 멘트가 이렇게 날라오고요. 그죠? 톡이 오고. 또 로얄 클럽 가서 톡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목표는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목표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하던 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파트너를 쌤이 만들고. 또 파트너를 판매사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나도 팀장 한번 유지하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 그러니까 판매사 가고 세미 유지하고 판매사 유지하고 1년 12번 그렇게 유지해서 오토가 된다.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 세미 만들어주고 파트너 또 판매사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도 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쌤이 유지하고 판매사 유지하고 그리고 또 팀장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정말 멋진 오토 판매사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애터미를 그런 과정에서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애터미 이 비즈니스가 누군가에게는 터부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애터미 사업하면서 저는
다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어제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 1박 2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이들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석세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애터미의 비전도 느끼고 또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애터미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제가 애터미에 확신한 것은 첫 번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대중 명품 이게 어쩌면 전 세계 인류가 이 마트를 통해 가지고 생존하는 날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터미를 글로벌 원 마케팅, 원서버 원 마케팅을 들으면서 야, 세계 여행이 이 사업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원 마케팅의 세계 여행이 내 사업이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멤버십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저는요, 나섰어요. 물론, 위에 스폰서님이 가보자 했을 때 전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태국을 가게 되고요. 필리핀을 가게 되고,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고, 일본을 가게 되고, 중국을, 베트남을. 그래서 수 없는 해외를 이렇게 스폰서님과 같이 다니면서 해외 시장을 이렇게 열어갔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쩌면요. 저는 2015년도부터 해외를 다녔는데 그때 지금의 이 상황을 다 예측했었어요. 다 예측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죠? 중국 시장이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시장의 크기도 다르지만 그들은요, 정말 중국 사람 그릇이 큽니다.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정말 감동했던 몇 가지 스토리는 뭐냐면 내몽골에서 청두까지 오는 그 거리가 2500km인데 거기를 관광버스 대절해서 조직적으로 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애터미가 대단하다.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먼 거리를 이렇게 해서 오는 거 보면서 집단이 함께 버스를 타고 오는 거 보면서 애터미가 뭐길래 애터미가 그들한테는 뭐길래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불광불급 미쳐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요 애터미 임페리얼 그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 기차로 3시간, 4시간 거리인데 그거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임페리얼이 아직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의 그 큰 대국에서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본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굴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거든. 끊임없이 누군가가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온다고 하면 그 한 사람 성공시키는 게 일이거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성공시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한단계 무한누적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글로벌 원마케팅 무한단계 무한누적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늘 처음부터 확신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 이거를 저는 안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와 나와 끊임없이 연결하는 스폰서가 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 스폰서가 상담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 이 생각 가지고 하시면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애터미에서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이거를 늘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의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밖에 나가도 받아주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흐름은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따뜻하게 흔쾌히 받아줄 공간이 곳이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그 커피숍에 갔더니 로봇이 커피를 다 이렇게 해서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시대 흐름이겠구나. 앞으로 그러면 커피만 그럴까요? 식당은요? 무인 판매점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온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서먹서먹해지고요. 또 세상이 그만큼 단절된 훈훈한 어떤 정을 느끼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갈수록 사람과의 어떤 이렇게 교류를 통한 게 아니고 냉정한, 냉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세상이 점점 심해져 가도 우리 애터미는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애터미 하지 않고 제가 식자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아마 그 업계에서 아마 퇴출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합니다. 퇴출도 됐을 뿐더러요. 글쎄 지금 이렇게 멋진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어쩌면 아마 노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혹가다가 휴지, 파지를 줍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대다수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소멸되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된 우리는 정말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행운합니다. 애터미는요, 이 시대에 저는 최고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상 연금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어쩌면 여기서 연금을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연금을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애터미가 아닌 연금 한 300 이상 만드신 분 없으시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미 연금을 월 2천 이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능력으로요? 아니거든요. 애터미 능력으로.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고 싸서 제품을 열심히 전달한 것 뿐인데 애터미 자랑한 것 뿐인데 연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연금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박성철 우리 임페리얼님의 그죠? 상속녀 박복 국장이 임페리얼 직급까지 승계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애터미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예. 정말 훌륭한 회사다.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가는 과정까지 힘들게 정말 노력해서 그 과정 그 임페리얼까지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임페리얼을 승계하는 위치가 됐을 때 입장이 됐을 때 자녀들이 애터미드에서 그다지 잘 모른다고 직급 승계는 말고 수당만 승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원치 않죠. 부모가 이뤄놓은 임페리얼 그 승급한 그 어떤 그 직급을 이 무대에서 부모 대신에 후손들이 여기서 박수를 받는 그 위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후손이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애터미에서 반드시 임페리얼까지 가야 된다. 모두가 임페리얼 가야 된다. 임페리얼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그 모습으로 자녀들한테 상속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판매사 가고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타마스터 돼서 승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임페리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급을 승계하고 싶으세요? 임페리얼이죠? 당연히 임페리얼입니다. 당연히 임페리얼을 승계하셔야 됩니다. 제 자녀들이 애터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공자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애터미에 이렇게 진입하죠. 애터미가 내 대해서 하고 말 그런 어떤 비즈니스였으면 자녀들이 애터미 사업합니까? 시킵니까? 시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요 앞으로 100년 그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성장하는데 애터미가 지금 계속해서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지금 회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애터미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WC라고 해가지고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전인적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애터미 병원이 설립이 되고요. 그러면 세종시까지 다 가서 그 진료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 버스를 요청하는데 가겠다. 30명이 이상 요청하면 거기 가서 진료 버스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건강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애터미 세종시에 있는 애터미 병원으로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한국에 그죠? 300만이 아니고 전 세계 수천만 수억 명의 건강 이 관리 시스템 이게 정보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습관까지 생활 습관까지 건강 관리 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서 적용시켜가면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년 200년 그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아주 건강 식품에 관련돼서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터미의 먼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는 애터미 그리고 속리산 뉴스타운 여러분 다 아시죠? 과거에 속리산 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속리산 거기에 또 리조트도 올 연말에는 이제 완공이 됩니다. 거기 가면 5성급 호텔인데 정말 중산층 이상의 멋진 분들 그 자리로 안내하게 되면 거기서 애터미를 체험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체험하고 애터미 문화를 체험하고 애터미의
정말 멋진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로 안내했더니 그들이 오, 외터미 사업이 이런 거야? 깜짝 놀라서 중산층 상류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등용문이랄까요? 그런 어떤 좋은 우리 사업자들한테 제공해 줄 그런 리조트로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우리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이 사업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계속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근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과정에 가장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 이 사업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이런 것들이 최고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계점에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안주하고요,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그러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멤버십의 어떤 멤버를 멤버십 부자가 되겠다 어떤 이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매일 나는 한 사람 회원 등록하겠다, 나는 열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뛰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숫자 게임이거든요. 숫자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숫자를 계속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루에 열 사람을 만나겠다. 반드시 열 사람 만나겠다. 아니면요, 나는 매일 한 사람 등록하겠다. 나는 매일 1만 포인트를 해내겠다. 어떤 이런 어떤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성공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상황에 맞춰서 상황 때문에 쉽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파트너 중에 2년 넘도록까지 에코아를 정말 매일 안 빠지고 쓰는 파트너를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꾸준함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써서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해내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 그 마인드, 끊임없이 나는 해내고 있다라는 그 어떤 마인드, 그게 그 사람의 자신감이고요, 자존감입니다. 해내셔야 돼요. 나는 매일 에코화를 실천하겠다. 그럼 에코화 실천해내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파트너가 보게 되겠죠. 스폰서가 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는요, 숫자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요, 나는 몇 개의 애터미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숫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매일 몇 명의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얼마 정도 PV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름에 PV를 어느 정도 나는 내겠다는 어떤 그런 약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 그리고 나는 판매사 언제 달성하겠다, 모든 게 있잖아요. 숫자예요.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요, 결과는요 너무 쉽게 성공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게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면요 비우는 것부터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내 주변에 애터미 사업자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거든요. 명단 있죠? 명단 속에 내가 사업자로 소비자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 체크하죠. 체크하는데 그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거는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를 애터미 제품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비우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비워주는 거예요. 비우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경험 있는 분들 애터미 접근할 때 대개 보면 다 한답병에 쉽게 걸립니다. 빠집니다.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성공자로부터 정확하게 안내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는 거를 소홀히 하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잘못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거절을 받습니다. 수많은 충고를 받죠. 충고를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싼 게 뭐라고요? 충고. 가장 값싼 게 충고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싼 건 뭘까요? 값비싼 게 뭘까요? 가장 값비싼 거는 놓친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단했다면 검토 과정이 길어도 괜찮아요. 성공하겠다. 누군가를 나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의 결단하고 맹세했다면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 간절함, 이거는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죠? 이 꿈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마라. 누구한테 뺏겨요? 주변에 애터미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 애터미를 이 다단계라고 많은 폄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멋진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근사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 꿈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비비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니다 보면 비비블 얘기 많이 들립니다. 애터미 돈 안 돼? 아이고 형님 이제 시작하셨어요? 저 과거 해봤거든요. 그 다단계지 않습니까? 형님 그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수없는 비비블을 듣게 됩니다. 그 비비블이요 컷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터미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왜? 그들이 뭔데? 그들이 뭔데요? 그들은 나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에서 정말 멋지게 우리는 성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철 임페리얼처럼 그죠? 멋진 정말 이 임페리얼을 상속하고 또 승계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계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오늘 우리 분당탑에 이렇게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멋지게 성공하고 정상에서 멋지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손들한테 당당한 부모로 또 자식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우리 사업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